네, 2013년 코리안 심포니 키즈 콘서트를 보러 온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세라자대 이야기를 들려줄 스토리텔러 성우 박성태입니다. 야, 근데 지금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왔어요. 제가 공연을 더욱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.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연 관람 예절, 공연 중에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? 뛰면 안 되고, 장난치면 안 되고. 네, 맞습니다.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, 가지고 온 휴대전화의 전원은 꼭 꺼주셔야 돼요. 사진 촬영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로비에 마련되어 있는 멋진 포토존에서만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거기에서 해주시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공연 중에 음료수를 마시거나 과자를 먹으면 안 됩니다. 맛있는 간식은 쉬는 시간이나 공연이 끝난 후에 먹어야겠죠?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지켜주신다면은 무대 위의 연주자 선생님들이 오늘 더욱 멋진 연주를 들려드릴 겁니다.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. 연주가 끝날 때마다 큰 박수를 쳐주시면 연주자 선생님들께서 신나는 앵콜곡을 들려주실 거예요. 큰 박수 아시겠죠? 자, 여러분 이제 키즈 콘서트를 만나볼 준비가 됐나요? 1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를 멋지게 연주해 주실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정인혁, 피아니스트 조재혁, 오윤주 선생님을 소개합니다.
감사합니다.